제가 앞에서 이 중반기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 당사자들, 우리 자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 입원 치료나 약물 치료 위주의 이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심리학자라든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무튼 의사 이외의 다른 직종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도 드렸고, 또 기존의 입원 치료나 약물 치료 이외의 다른 어떤 방법이 없나 하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전인적 치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참 안타깝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의사들이 전인적 치료를 포기해 버렸을까? 우리나라에 지금 의학의 조류가, 원래는 의학의 전통이 전인적 치료거든요. 한 사람을 단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고 심리적 측면, 또 사회적 측면, 그리고 영성적 측면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을 토탈로서 온전한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강한 도움을 제공하는, 이게 원래 정신의학의 전통이었는데, 이제 1950년대에 항정신병 약물이, 클로르프로마틴이라고 하는 항정신병 약물이 나오고, 이후에 이제 약이 점점 이제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특히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미국의 정신의학의 조류가 완전히 뇌과학 쪽으로, 그러니까 뇌의 질환이다,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뇌의 질환이라는 걸 강조하는 쪽으로 돌아서면서 미국의 의사들부터가 이제 전인적 치료를 포기하고 약을 가지고서 뇌만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이런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조류를 따르는 학문 지금 추세니까, 예. 특히나 정신의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이쪽이 지금 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국 문화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는 제가 볼때 미국보다도 더더욱 뇌과학 중심이라는 거예요. 미국만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도 뇌과학 중심이지만 아직도 전인적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는 의사들, 이라든지 그런, 또 미국은 우리하고 분위기가 좀 다른 게 의사만이 아니라 의사가 아닌 직종도 상당히 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든 사회복지학이든 간호학이든 또는 재활치료사든, 아무튼 재활치료, 이 의사만이 아니라 비의사 직종도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숫자도 많고 의사와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의사들 위주가 되어 있는 데다가 의사들은 전인적 치료는 포기하고 다들 약물치료, 입원치료 이것만 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당사자와 가족들이 최선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최선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병이 장기화되고 성과가 크게 나지 않고, 결국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만성화되고 장기화되면서 결국은 집에 틀어박혀 생활하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에 틀어박혀 생활하다가 이렇게 되는, 그리고 그 이외의 도움이 제공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중반기에 가서 사회 복귀에 성공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중반기의 늪에 빠져서 완전히 이렇게 정말 본인은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세월은 세월대로 허송세월로 지나가는, 가족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한데 달리 대책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게 제가 볼땐 우리가 전인적 치료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중반기의 늪에 빠져 있는 가족분들은 뭐를 찾아야 되느냐? 환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전인적 치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환자를 단지 뇌질환이다 해서
약만 먹여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방법 가지고 안 된다는 건 이미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노력들을 알아서 제공해 주는, 알아서 제공 안 해 주죠. 왜? 돈이 안 되니까. 의사분들의 경우에는 전인적 치료 포기했다 했잖아요. 다들 약물치료, 입원치료만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일에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의사가 아닌 직종은 육성이 안 돼 있고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정부는 관심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선 우리의 가족분들부터라도 중반기 늪에 빠져 있는 자녀를 돌보는 가족분들부터라도 전인적 치료에 대한 시야를, 인식을 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본인의 자녀를에게 접근해야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때 그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인적 치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치료는 뇌질환이다,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접근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인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인적 치료란 환자를 생물, 심리, 사회, 영성모형, 즉 생물학적인 관점과 심리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 영성적인 관점이 한데 어우러져서 바라보는 이런 관점과, 그 다음 방법론에서도 생물학적인 방법론, 심리학적인 방법론, 사회학적인 내지는 사회적인 방법론, 그리고 영성적인 방법론이 다 같이 들어가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관점과 방법에 있어서, 이 관점과 방법을 합해서 우리가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어로 모델이죠. 모델을 우리말로 모형이라고 번역하는데, 아무튼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전인적 관점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치료, 약물치료는 결국 생물학적인 서비스예요. 생물학적, 뇌질환이다라고 보는 것도 생물학적인 관점이고, 그래서 약물치료를 하는 것도 생물학적인, 우리 뇌라고 하는 이 신체기관, 생물학적인 신체기관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물치료, 즉 생물학적인 서비스만이 아니고 다른 영역들, 즉 심리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영성적인 영역에서의 서비스도 필요하다 라고 바라보고 그런 서비스를 같이 제공해주는, 이것이 전인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분야에는 각각의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즉 생물학적인 분야, 예로서 약물치료에 관해서는 의사가 최고의 전문가이듯이, 자, 우리가 우리나라 문화는 의사만 최고로 치는 경향이 있어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이 치료에 있어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가 신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의사가 생물학적인 공부도 하고 심리학 공부도 하고 사회적인 측면 공부도 하고 영성적인 측면까지도 다 토탈 전문가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의사들은 뇌 연구하기에도 바쁘고 약물 연구하기도 바빠서 종일 그것만, 그 책만 읽고 있는데, 의사가 이 모든 측면의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있는 건, 의사는 생물학적인 영역에서, 약물치료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이지 다른 분야에서는 의사가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럼 심리적 분야에는 누가 전문가냐? 뭐 제 생각에는,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으니까 당연히 심리학자가 심리적 분야의 전문가죠. 당연히 심리적 분야에서는 당연히 심리학자가 전문가고, 심리 상담 분야도 당연히 타 직종보다는 심리학 전공했는 사람들이 심리 상담 잘할 수밖에 없죠. 그걸 우리는 인정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누가 전문가냐? 아, 당연히 사회적 서비스 제공하는 데, 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이 괜히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그 환자의 사회 환경, 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주는 그 노력을 하는 게 사회복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분야에서는 사회복지가
최고의 전문가이죠. 또 영성적인 분야에서는 누가 전문가냐? 영성적인 분야에서는 영성 지도자들 있잖아요. 우리 종교의 성직자분들이 영성 분야의 전문가고, 그 다음에 종교의 성직자는 아니라도 지금 최근에는 영성 훈련 전문가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뭐 명상 지도자, 명상 수련 같은 그쪽의 지도자들이 영성 훈련 전문가죠. 성직자와 이런 영성 훈련 전문가들이 영성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약물 치료만으로 될것 같으면 약물 치료만 하면 되는데, 약물 치료만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그러니까 가정에 틀어박혀 있는 애들은 약물 치료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서비스가 심리적 서비스거든요. 그중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심리 상담 서비스가 시급하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 사회복지 쪽에서 사회적인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야 되고, 사회적으로 그들이 갈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거를 연결시켜 줄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개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친구들 많잖아요. 제대로 잘된 영성 전문가를 만나면, 성직자를 만나건 영성 전문가를 만나면 거기에서 힘을 받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영성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받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서비스를 적극 찾아 나서야지 되는 거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듯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전인적 서비스, 전인적 치료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에 기반한 이런 전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치료 초반기부터도 이렇게 하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치료 성과가 훨씬 더잘 나요. 그런데 치료 초반기부터 그렇게 못했다 하더라도 중반기에 대해서는 더더욱, 초반기보다는 중반기에 더더욱 이런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더더욱 중반기에 늪에 빠졌다, 은둔과 고립 생활에 들어가 있다, 또는 가정불화로 인해서 애가 가출을 한다, 아니면 치료 거부를 하고 있다, 가족하고 갈등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다, 이럴 때는 더더욱 다른 이 분야, 약이라든지 생물학적이라든지 이 방법으로 해결 안 되니까 심리적인 방법, 사회복지적인 방법, 그리고 영성적인 방법이 들어가 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반기에 계시는 가족분들, 특히 중반기에 늪에 빠져 있는, 그래서 꼼짝도 안 하는 이 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족분들은, 가족분들이 이런 시야를, 아, 이게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시야를 가지고 그런 어떤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돈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왜 병원 치료만, 병원에 한달 입원하면은 그 몇백만 원 되는 치료비, 입원비 내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따박따박 약 받아먹으면 약값 내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돈을 지출할 생각을 안 하시면 곤란한 거죠. 돈을 지출을 하고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동료 지원 전문가, 가족 활동 지원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도움이 되는데, 이 동료 지원가나 가족 활동 지원가도 제대로 된 사람일 것 같으면 당연히 돈을 내고 내가 우리 가정 방문을 들어와 달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필요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전문가다 싶은 사람을 만나면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하는 거고. 아무튼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를 꺼낸 거는 우리가 전인적 관점에서 전인적 치료를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중반기의 늪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참 제가 학술 용어로, 전문 용어로 존재하지도 않는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중반기의 늪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중반기의 늪을 검토한 오늘 저 자신의 소감과 재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자신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의 소감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약물치료와 입원치료 중심인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가족과 당사자들의 고통이 너무나 오랜 시간 지속되며 끝내 그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이 낙오되도록 하고 중반기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들 뿐입니다. 사회 복귀에 초점을 둔 정신건강정책에 적극적인 도입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 내지는 정신건강정책은 아직도 사회복귀 중심의 정책이 아니에요. 수용 위주의 정책이에요. 입원치료 위주의. 그런데 이것을 사회복귀 위주의 정책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사회복귀 위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지역사회정신건강, 지역사회정신건강의학적인 접근이에요. 내지는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걸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정신건강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지역사회정신건강운동이 아직도 제대로 일어난 적이 없고 아직도 이 전체적인 방향을 못 틀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다른 강의에서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사실은 국가재정면에서 볼 때는 수용 중심의 치료를 하는 것과 지금처럼 입원치료 중심으로 하는 것과 사회복귀 정책, 사회복귀 중심의 정책을 펴는 것과의 예산이, 국가 예산이 수용 중심의 정책을 펼 때 3분의 1 예산이면 사실은 이게 사회복귀 중심 정책이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사회복귀 중심 정책이 예산적으로는 돈은 훨씬 적게 들고 가족과 당사자들의 치료 성과는 훨씬 더 좋은 거죠. 만족도, 그들의 삶의 질은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책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국가 예산이 절감되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데 왜 이 정책이 안 바뀌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존의 수용 중심 정책으로 먹고 사는 기득권이죠. 그 사람들이 안 내려놓으니까 그런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어느 날인가 내려놓을 거냐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려놓을 거냐. 자기들이 지금 돈 벌고 있는 시스템을 나는 이제 돈 충분히 벌었으니까 이제는 이 방법으로 돈 안 벌어도 돼 할 거냐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누가 그거를, 이거는 쟁취해내야지 되는 거예요. 누구도 거저주지 않아요. 정부도 가족분들이나 누군가가 주장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정부가 정책을 바꿀 이유가 없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정부는 관심 없다고. 정부는 사고만 안 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입원 시스템이 사고만 안 치면 된다 시스템에 딱 맞는 거잖아요. 사고 치면 병원에 입원시키면 되니까. 정부로서는 이게 확실한 대책이죠.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거를 다들 그 고통 속에서 이게 지금 이런 가족이, 이런 당사자가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거예요. 서로 힘을 합치지 않고는 이거는 제가 볼 때 해결할 무슨 방법이 없어요. 힘을 합해서 결국은 정부의 정책을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사회 복귀 를 목표로 하는 사회복귀에 초점을 둔 정신건강 정책으로 정책이 바뀌도록 해야 됩니다. 국가의 정책이. 두 번째로 가족과, 그래서
가족과 당사자들의 역량 결집과 역량 증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발 가족과 초발 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각 개인, 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발 가족이나 초발 당사자들은, 환자들은 이게 남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하고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속담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흔히 강 건너 불구경한다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건 완전히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조만간 사실은 본인들의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초발 가족들이 가족협회에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줘야 가족협회가 힘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기존에 우리 가족협회는 보면 초발 가족들은 많지 않고 거의 만성화된 가족들 위주로 지금 가족협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분들의 사회적인 어떤 인맥이라든지 또 가족분들의 경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한계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말하자면 어떤 정부의 정책을 바꿔낸다든지 전문가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꿔낸다든지 하는 이런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일은 거의 제대로 지금 못 해내고 있고 어떤 면에 친목단체 비슷하게 친목 모임 비슷하게 그냥 서로 가서 그냥 서로 간에 그냥 위로나 하고 위로의 말을 주고받고 친목단체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 안 되고 결국은 초발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처음에 발병하자마자 바로 그냥 가족협회에 가입하고 등등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가족협회에서 지금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가족 교육을 정말로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시키는 미국의 남이 미국의 가족협회가 성장한 배경이 그거잖아요. 처음 시작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가족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걸로 정책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가족 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그 강사가 전국을 다 다니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만들어낸 거거든요. 힘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족협회나 가족 모임에서도 이 교육의 중요성.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전문가들 불러서 하는 교육은 어떤 면에서 그만하셔도 돼요. 전문가들 교육은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유튜브 틀어주고 보충 설명하는 정도면 되고 가족분들이 직접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그런 강의를 이제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분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패밀리 링크 쪽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데 패밀리 링크만 하더라도 가족들의 완전한 자율적인 조직은 아니잖아요. 지금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그래도 관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임인데 그 패밀리 링크가 매우 모범적인 그 사례이거든요. 그런데 패밀리 링크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전국의 대표 단체인데 이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셔서 전국 각지에서 매주 교육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야지 돼요. 교육이 아니고는 가족협회가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직접 강의를 하는 그런 교육을 전국 각지에서 하십사 저는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족분들이라도 다들 그 입장이 다르고 다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단체 안에 다 모여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라고 하는 대표단체가 있지만 그 이외에도 또 뭐 조현병 환우회인가요? 심지회 같은 별도의 조직도 있고 또 뭐 작은 단체지만 속초에는 속초 어우러기 설악 어우러기인가요? 그와 같은 단체도 있고 이렇게 풀뿌리 단체들도 많이 생겨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풀뿌리 단체들을 만들어 운영하시는 분들도 교육이
가장 먼저다 생각하시고 정말 매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보면 한 달에 한 번 교육하고 있는 곳은 그래도 꽤 됐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육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육대로 이건 전체 회원이 다 받는 교육이고 지금 신입 회원들 들어오면 특히나 초발 가족들 들어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적극 운영하십사.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과 당사자분들의 역량이 결집되고 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저의 전체적인 소감. 그러니까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대대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하나는 국가의 정책을 바꿔야 되고, 바꿔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결집하고 가족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 가족분들이 정부에 무엇을 요구해야 되느냐? 저는 가족협회, 가족분들이 정부에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요구하면 정부는 크게 도와줄 마음도 없는데 많은 걸 산탄총식으로 많은 걸 요구하면 결국은 아무 성과를 못 이룬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정부에 요구하는 게 구체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항목이 많아야 5개 넘어서면 안 됩니다. 딱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다라고 순위를 정해서 딱 요구하시고 그중에 특히 1순위 이거 언제까지 관철시켜낼 거냐 이렇게 해서 붙들고 늘어져야 정책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1순위가 돼야 되는 제안사항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결국 일자리 만들어내라는 거거든요. 일자리를 만들어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중반기에 늪에 빠져있는 당사자들이 늪에 빠져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날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다들 만약에 자신의 앞날이 내다 보이면 방에만 틀어박혀 있겠느냐고요. 뭔가를 하려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앞날이 보이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자, 첫 번째 초반기 가족은 완치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게 자, 이 완치라고 하는 거는 발병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를 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다수 가족이 처음에는 얘가 병나기 전에 모습으로 말짱하게 병나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간 이제 몇 년간 고생고생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 병나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가긴 어렵겠구나 가족분들 다들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완치를 처음에는 꿈꾸고 완치를 목표로 하다가 아 완치는 포기했다 그러면 이제 중반기로 넘어서면서는 사회 복귀, 이제 사회 속에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 어느 정도 남들과 비슷한 생활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하자면 딱 두 가지라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직업, 하나가 대인관계인데 우선순위로 볼 때 뭐가 우선순위냐면 사실은 직업이 있으면 대인관계는 저절로 따라와요. 동료도 생기고 등등. 직업을 뚫어내야 되는데 직업을 못 뚫어내니까 결국은 조금 하려다가 안 되니 주저앉고 하려다가 안 되니 주저앉고 몇 번 실패를 반복하면 방에 틀어박혀 버린다고요. 직업 부분을 뚫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업 부분을 자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신과 의사들도 그렇고 다들 사회 일반 기업들한테 사회 속에 우리 정신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장애인들의 취업을 꺼리지 말고 받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공익 광고를 해야 된다는데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신건강 영역 안에서 이들을 고용해 주지 않으면서 왜 밖에다가 요구를 하느냐고요. 우선 이 분야 안에서 고용해야죠. 당연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고용이 돼야 되고 그다음 사회복귀시설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회복귀시설 안에 고용을 해줘야 되고 일자리가 생겨야 되고 그 다음 정신병원들 다 이 사람들 덕분에 먹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 환자들 덕분에 먹고 사는 정신병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고용을 해야지 되는 거죠. 왜 이 고용 지금 정신건강 분야에 우리 조현병, 조울증, 심한 우울증 아무튼 또 알코올 중독 등등 이런 문제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의 전문가들 내지는 플러스 직원들 수를 다 합해서 이 우리 정신질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
제가 알기로는 한 5만 명쯤 돼요. 5만 명 정도에 되는 사람이 우리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들 덕분에 먹고 산다고요. 우리 가족분들이 부담하는 돈으로 5만 명이 생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만 명 중에 우리 당사자 출신은 몇 명이고 가족들은 몇 명이냐 한번 보자고요. 5만 명 중에 몇 명이나 될것 같은가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돼야 1,000명 안 될걸요.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5만 명이 있다면 우리 당사자나 가족분들이 이 중에 몇명 정도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적어도 만 명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만 명은 당사자 출신이나 가족 출신들이 여기에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직업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경험이 있어야 있는 거를 직업으로 택해야 되는데 우리 당사자들 20대 전후에 발병해서 10년 세월, 20년 세월, 30년 세월을 정신병원만 들락거리고 살았다. 사회 일반에 대한 경험은 별로 없고 정신병원만 드나들고 10년, 20년, 30년 살아서 경험이라고는 정신병원 관련 경험밖에 없어요. 정신병하고 관련된 이 분야 경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분야 경험은 바삭하게 많이 알잖아요. 이거 뭐 진짜 우리 초발 환자나 초발 가족들은 모르는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모르는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게 내가 10년, 20년, 30년을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다니고 하면서 내가 몸으로 터득한 지식이고 경험인데 왜이 경험을 썩혀놓고 다른 데 가서 일자리를 구걸하느냐고요. 이 안에서 당당하게 내 자리를 요구해야죠. 나는 우리가 이거는 국가에 청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권리예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환자분들이나 우리 가족분들이 당당하게 정부에 대해서, 당당하게 전문가들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 자리 있어야 될거 아니냐. 왜 거기에 우리 자리가 없느냐. 왜 정신건강 분야에 우리 자리가 없느냐라고 자리를 이야기하셔야 된다니까. 일자리를. 이 자리를 확보해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동료 지원 전문가들이 의무 고용이 되게 해야지 돼요. 모든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몇 명, 일정 비율을 의무 고용한다. 사회복지시설 일정 비율 의무 고용한다. 정신병원 일정 비율 의무 고용한다. 이거를 먼저, 그래서 정신건강 영역 안에서 정말로 몇천 명의 자리만 만들어내면,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만 명의 자리만 만들어내면, 그때는 판이 뒤집어집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방식으로 일하지 못해요. 정부도 전문가도 지금처럼은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일반 대중도 그렇게 되면 인식 구조가 달라져요. 우리가 백날 공익 광고 때리는 것보다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 이 분야의 일자리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이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에서 경험 쌓은 사람들이 다음에 또 다른 사회에 자리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보자면 사회 사람들의 인식 구조를 바꾸는 거죠. 공익 광고 TV로 때리는 것보다도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분들과 당사자분들한테 이것이 본인들의 권리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요구하셔야 됩니다.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돈다 때려 넣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왜 요구를 못하느냐고요? 안 하시느냐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이고, 가족협회에서 이런저런 거를 해달라고 자꾸 뭐 일종의 시혜적인, 정부가 이런 것도 좀 해달라, 저런 것도 해달라, 그렇게 할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가족협회에서 요구해야 될 1순위, 정책의 1순위가 딴게 아니라 일자리가 정책의 1순위가 돼야 돼요. 딱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야기했잖아요. 완치?
완치를 시키고 말고는 의사들이 할 몫이고, 의사들이 완치를 원하지만 의사들이 완치 못 시켜내는데, 어찌됐거나 완치는 뭐 시킬지 못 시킬지 모르지만 그건 의사들이 약을 더 좋은 걸 개발하든지 말든지 해서 의사들이 하든지 못하든지 완치는 의사들의 몫이고, 그러고 나면 사회복귀인데 사회복귀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복잡할 것도 없고 직업과 대인관계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중에 우선순위가 직업이라니까요. 직업만 뚫어내면 다른 문제는 자동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뚫어내는 게 정신건강 영역 안에서 직업 뚫어내는 게 가장 먼저 돼야 됩니다. 가족협회라는 단체의 입장에서, 단체의 입장에서 주력해야 되는 것은 정신건강 영역 안에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의 1순위 목표가 돼야 돼요. 정부의 정책 제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할 때 항상 1순위로 그걸 요구하셔야 돼요. 거기에 만약에 걸림돌이 되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을 뜯어고치는 것을 1순위로 잡으셔야 돼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썼는 것을 정리할 겸 읽어볼게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정부에 요구해야 할 가장 시급한 정책 제안 사항인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정신건강 영역 내에 당사자와 가족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청원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즉 동료 지원가 제도와 가족활동 지원가 제도를 시급히 법제화하고 모든 정신건강 분야의 기관들이 그들을 의무 고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또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적극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정부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그 근거를 법제화하고, 그러니까 일자리 확충, 그러니까 정신건강 영역에서 우리 당사자와 가족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이후로 계속 확대되어 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하는 거죠. 법제화하고 단기간에 그 예산이 대폭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우리 가족협회의 최우선 정책 제안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요. 두 번째, 중반기 늪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특히 은둔과 고립 문제와 자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완치 부분은 의사들한테 맡기셔요. 가족분들이 완치 신경 쓰지 마시고 의사분한테 맡기시고, 가족분들은 바로 이 중반기의 문제, 즉 어떻게 사회 복귀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에 집중하시면서 그 사회 복귀를 하려고 노력하다 말고 무너지고, 노력하다 말고 무너지고, 노력하다 말고 무너지고 해서 빠지는 이 늪, 중반기의 늪을,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제가 늪이라고 표현했다면 이 늪에 모래 갖다가 전부 다 채워서 늪에 빠지지 않게 만드시든지, 아무튼 이 중반기 늪 문제에 가족분들의 관심을 집중하시고 가족분들의 역량을, 가족협회의 역량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1순위는 무조건 일자리, 직업입니다. 그 분야의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당사자들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그들이 집에 틀어박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앞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좌절하고 낙담해서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경우가 사실은 가장 많은 경우이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자리 만들어주는 그런 쪽에 관심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낸 용어지만 중반기의 늪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한 강의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후반기 가족, 지금까지 이제 초반기 가족 이야기를 했고 중반기 가족 이야기를 했고, 이제 우리 후반기 가족분들에게는 후반기 가족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